영하 10도가 넘는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추위는 주 중반 절정을 이루다가 차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주말까지 다소 포근했던 날씨는 한 주를 시작하자마자 180도 바뀌었습니다. 전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바람까지 강해져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더 내려갔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무사리 운동하니까 너무 힘들어. 얘는 더 추워져가지고 운동을 좀 삼가해야 되겠어. 많이 춥지. 막 기가 막 기마이 안 하면 기가 떨어지나 대목은 다 채우는데 날씨 추워서 걱정이네.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2일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.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상주 영하 11도, 대구 영하 9도, 구미와 포항 영하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. 바람도 더 강하게 불어 산간 등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주말쯤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기가 남하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수요일까지 매우 춥겠고, 이번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24일까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고된 만큼 행정 당국에선 취약계층과 노약자 건강 관리는 물론 주말 사이 내린 눈과 비로 교량과 터널 입구 등 살얼음 구간도 많을 것이라며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.